아, 명작 극장 세 번째 작품은 바로 농촌 계몽운동을 향한 두 남녀의 최우수 작품을 담아낸 감동적 실화. 상록수 되시게. 상록수입니다. 네, 오늘의 명작은 딸랑 제목만 듣고서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건 착각 중의 착각. 그 어떤 작품보다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 때문. 그때 그 시절 남정네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다 못해 기절시켰던 그녀 배우 최은희 되시게. 신상옥 감독님의 또 부인이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유, 손가락을 입에다가 물면 못 써요. 저 야카로우신 최 선생님이시죠? 네, 최영신입니다. 전 원재입니다. 어, 그녀는 최영신 선생님 아니에요? 와! 슬자 몇이 될까? 진짜 잘생겼다. 식격식각 치고 농촌 계몽운동 나섰으니 지금의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네요. 맞네요. 길이 오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신입니다. 목소리는 다 성우가. 성우가 성우다. 두뇌 상골이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게. 농촌에 눈뜬 장님에게 글을 가르쳐준다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 결국 이 착한 제목의 영화에서도 애정남이 있었으니 농촌 계몽운동이라면 물불안 가리는 열혈 청년 박동혁 되시겠다. 똑소리 최영신, 열혈남 박동혁. 전문학교에서부터 만난 이 둘의 인연은 계몽에 대한 열정에 서로가 더 끌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뜻을 위해 두 사람 각자 계몽 현장으로 파견되고 영실은 두메 산골에 오른 것이었다. 예배당에서 야학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야, 야학을 가르치는구나. 오늘도 아무도 안 왔구려. 네. 참, 이건 가르쳐준 데도 마다구더라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당으로 오세요. 우리가 좀 더 일찍 깨어났던들 지금처럼 나라 없는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즌. 무슨 얼어 죽을 계몽이라니. 저 때는 저게 세트가 아니라 진짜 초과집일 것 같아. 농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식했기 때문에 무식해도 난 이날 때까지 농사 짓고 살아왔죠. 그런데 미인계 때문인지 뭔지 놀라운 상황 펼쳐지는데 보시다시피 텅 빈 교실이 꽉 찬 것이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자, 눈을 떠라. 살기를 닦아보세. 살기를 닦아보세.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 먼 자 눈을 떠라. 한편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계몽운동 펼치고 있는 박동혁의 얼굴이 갑자기 만개하기 시작하니 그 이유는 바로 영신의 편지 때문. 아, 두 사람 이렇게 사랑을 키워갔던 것이었다.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죠. 사랑은 나를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애당초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시즈가 더 낫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여보, 아, 하늘도 무심마시지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었다. 경찰 소장이 찾아와 다짜고짜 하는 말. 강습사 정원이면 매이죠? 어떻게? 80명입니다. 아시는군? 강습실로 쓰고 있는 집이 낡고 좁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학생 정원 수를 제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아, 한 명도 찾아들지 않았던 교실에 수업을 듣기 위해 수수깡처럼 줄줄이 들어오는데 이미 정원은 다 찬 상태. 허나 수업을 듣고 싶은 아이들은 정원보다 몇 배는 더 많았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학생들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리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 펼쳐지니 바로 돌아가란 아이들이 모두 교실 창문을 바라보며 가지 않고 있던 것이었다. 이때 가슴 뭉클해지는 장면 펼친 것이 아, 이 장면이야말로 영화 상록수의 명장면 되시겠다. 배우야 산다. 자신의 돈으로 아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을 세운 영신. 진짜 멋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해. 어린 것들이 이 집에서 또 쫓겨나는 꼴을 보시지 않으시려거든. 아, 불쌍.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도 영신은 결국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마는데 엎친 데 덮친 겸 불행은 쌍으로 달려든다 했던 것. 사랑하는 여인을 보러 온 죄밖에 없는 동혁이 고향을 잠시 비운 사이 마을 회관에 불이 나고
그 일로 억울하게 경찰에게 잡혀 고초를 겪게 된 것이었다.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뻔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없어. 그대로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던 영신.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의 힘으로 겨우 동혁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다. 곧 나오게 될 걸. 내가 어디든 한 공리에서 만납시다. 아이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영신. 다시 또 쓰러지고 마는데. 왜냐하면 도신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며칠 더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선생님을 살려주고 가세요.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겨우 경찰서에서 풀려난 동혁. 한 걸음에 영신에게 달려오지만 결국 아니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지금 임종도 옆에서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어떡해. 불쌍해. 아 어떡합니까. 수영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떡해. 큰일 났네 이거. 영신. 농촌 계몽운동을 향한 두 남녀의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러브스토리. 이 영화가 더욱 빛나는 것은 전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실화랍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지쳐있는 그대들이여, 신의 한수 상록수를 통해 다시 한번 열정이 불끈 살아나시길 바라는 바인 것이었다. 저게 이제 상록수인데 네. 그 실제로 최용신 선생 여자 네. 그분을 실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산시 보로동 가면은 기념관이 있대요. 실화가. 아, 그렇습니다. 26살에 그 상록수 역도 그렇지. 네, 전철역도 그 상록수. 예, 예, 맞습니다. 아, 작품에서 된 거고. 맞습니다. 사실 저게 테마는 이제 그 최용신 선생과 박동혁 그렇죠. 두 분의 네. 사랑 이야기인데 네. 그 당시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셨듯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 겹치면서. 그 일종의 계몽 그렇죠. 운동이 계몽. 한창이었고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계몽 운동을 한 거지. 아, 어려워. 우리가 일본한테 잡혀먹은 것이 네. 못 배워서 그렇다. 배우는 게 힘이다. 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을 두 분이 다 하셨어요. 네. 지금. 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아무튼 제 말씀이 그 말씀이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1961년작이잖아요. 상록수가 네. 지금 저자 주인공 분이 바로 배우 최은희 선생님이신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저 당시에 그 남자분들의 이상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아, 저분이? 네. 아, 지금의 송혜교 씨처럼. 그렇죠. 네. 지금의 어떤 남자들의 로망. 네. 로망. 아, 우리 집 좋겠겠죠.